안녕하세요. 여기 사랑의 기억으로 참여한 정순아 작가입니다. 박경희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www.현대미술가의 회원으로 구성된 17명의 작가들로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로 광주에서 유일하게 100호 이상을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그 모임인데 여성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초대전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맞게끔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부모에 대한 사랑, 또 자식에 대한 사랑, 또 나의 삶에 대한 사랑,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자기한테 제일 그 와닿는 그런 부분을 자기만의 표현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 소품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작가들에게도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다시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설명하기 어려운 뭉클한 감정들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 위로를 받게 되는 순간도 있었고 평온함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던 것만큼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 밝은 에너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작품의 제목은 Golden Rice입니다. 황금벼이죠. 제 작품은 항상 저의 삶을 자연에서 투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연이란 것은 우리의 삶의 안식처이자 또 공정과 애정의 대상으로서 또 극복해야 할 존재이고 가깝고도 먼 대상이기도 합니다. 힘들 때 시골로 갔는데 황금 벌판을 제가 보고 아 저렇게 우리도 풍요롭고 우리 삶이 모든 이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너무 감동했었고 그래서 이 황금 벌판이 저의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제 작품의 제목은 소풍입니다. 너무 흔한 제목 같지만 가장 설레고 기분 좋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 혼자 가는 소풍이 아니고 가족과 아니면 친구들 여러 지인들하고 가는 소풍은 더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하면 그 기쁨은 배가 되고 나누는 것도 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즐거운 마음을 화폭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추억과 함께 사랑의 그림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많은 추억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